이 조그만 게 옥천까지 갔다 오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와서 가져가는 게 더 빨라서 요 조그만 게 15만원.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터 김승훈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라이젠 4세대 라이젠 5000 시리즈 그 버미어 시리즈 그 이제 데뷔 중이잖아요. 이제 CPU랑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를 해서 네 얼마 전에 케이스를 바꿨었죠. 가끔씩 사실 지금 평소에는 그렇게 여기 이 ARGB 이거를 그 꺼놓고 있다가 이제 가끔 막 이제 그 가족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새벽에 그냥 나 그냥 혼자 깔짝깔짝 그냥 켜놓고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도 이제 램을 삼성의 그 2666MHz짜리 시금치를 썼었는데 오늘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어요. 팀그룹에서 나온 그 티포스라는 그 브랜드인데 기본은 아니지 3200MHz로 오버클럭 XMP가 잡혀있는 CL16으로 CL 램타이밍 CL16으로 그 XMP 저장이 되어있는 이 튜닝 램을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이 팀그룹 티포스 이 튜닝 메모리는 그 삼성 시금치하고 비교했을 때 한 일단은 이거는 32GB 기준이에요. 32GB 기준으로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왜 32기가를 갖고 왔느냐, 이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하고 각종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는 그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해요. 혹시 이제 제가 방송할 때 뭐 바탕화면 캡처 돼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 그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방송 그 소프트웨어 쓸 때 그 이제 안에 그 이제 소스들을 많이 넣어놓고 방송을 할수록 이 소프트웨어가 램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16기가로 할 수는 있어요. 방송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크 방송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스포츠를 중계하거나 이제 게임을 방송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고사양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는 게임들을 하게 되면 그냥 CPU 100% 터지 100% 가는 거고 그 더군다나 아직은 내가 아직 CPU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라이젠 2600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CPU가 그래픽 카드 성능을 다 끌어내지를 못해요. GTX 1660 슈퍼도 다 끌어내지 못해. GTX급에서는 현역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글카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RTX 3060Ti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네 이제는 되게 중급에서 중저가 그래픽 카드로 약간 내려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능을 끌어올리자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내 작업 환경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해서 램을 32기가로 준비를 했어요. 좀 튜닝 자체는 조금 심플해요. 뭐 이런 간단한 뭐 설명 이런 거 포장 있고요. 이거 스티커 있네. 이거 어디다 붙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통 본체에다 붙이나? 라이프타임 워런티 뭐 이런 거 인증됐다. 품질 보증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 약간 시금치 색깔은 아니고 그 이제 검은 색깔의 램이 있어요. 뭐 삼성 램이 있고 그 SK 하이닉스 게 있고 뭐 그 마이크론 게 있죠. 근데 보통 삼성 거 그 어쨌든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쓴대요. 삼성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반투명한 쪽으로 이제 RGB 불빛이 세 개씩 나와요. ARGB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 튜닝램 하면 사실 지스킬 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스킬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안테 것도 좀 비싸요. 안테 거는 그 이거 꽂으면 기본 XMP 설정을 안 할 경우 2666MHz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스킬 튜닝램은 XMP 적용을 안 하면 2133MHz 동작을 해요. 왜냐면 2133MHz 짜리 램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튜닝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이제 오버클럭 수율을 통과한 그
램들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램 오버클럭 XMP 타이밍이 적혀 있어요. 어, 이러면 보이나? 안 보이면 말고. 어쨌든 뭐 XMP 타이밍은 여기에도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AS 보낼 때를 대비해서 여기 서린 CNI 적혀 있는 이 실은 아마 여기서 떼다가 붙이는 건가? 그냥 이렇게 붙였고요. 컴퓨터 전원을 끄고 한번 이 램을 꽂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쓰려고 갖고 왔으니까 일단은 꽂아야죠. XMP가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뽑히 나오죠. 그동안 수고했던 시금치. 일단 이거 시금치는 이 내가 쿠킹오일에다가 좀 잘 싸가지고 일단은 내가 이거는 나중에 아마 엄빠 컴퓨터 조립했는데 아마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위 해가지고 위로 들어가서 고정됐죠? 네, RGB도 한번 오랜만에 켜볼게요. 오!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네요. 이야, 메모리 용량 여유 있어진 거 봐요. 사용하는 양은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와, 사용 가능한 용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CPU가 작업하는 게 되게 여유가 좀 생겼어. CPU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하고요. 어차피 CPU는 곧 바꿀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2400MHz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3200MHz로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설정된 XMP 값이 있어요. 그 XMP 값을 우리는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부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딜리트 연타 하시면 네, 바이오스 들어왔죠. 바이오스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2400MHz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PU 전압은 건드리지 않고 자, 어드밴스 모드에서 자, AYT컵 스탠다드 AI 오버클럭 튜너. 아, 이게 스탠다드가 여기 저장이 돼 있네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이것만 CL16 18 1.35V 이걸로 잡혀 있어요. 이것만 건드려 주시고 다른 거는 네, 안 건드려도 돼요. 나가기 변경사항 저작 후 재시작 하면 네, 이제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로 AI 오버클럭 튜너가 이 스탠다드로 되고 메모리도 봐서 3200MHz XMP 값이 저장이 되어 있죠. 1.35V로 바뀌고 DRAM 전압이 그 다음에 이 CL16 그 다음에 이거 18 18 18 38 정해져 있는 값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부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부팅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로고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뜨네요. 아직까지는 정상적이고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어요. 이러면 이거 오버클럭 먹힌 거예요. 이게 오버클럭이 먹힌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훨씬 더 빨리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업 관리자 들어가 보면 성능, 메모리 여기 3200MHz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네, XMP 성공한 거예요. 3200MHz로 XMP 오버클럭을 넣은 다음에 한번 이제 돌려봤는데 전에 쓸 때보다는 좀 뭐 이제 방송 중에 조금 뭐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들을 돌려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방송 중계를 하거나 그럴 때도 뭐 이제 버벅거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램의 용량도 늘어난 거지만 램 클럭 속도도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수동으로 넣어가지고 만약에 3600을 넣을 수 있다 하면 사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잘 되긴 하겠지만 아마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32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제 32기가 쓰게 됐고 바로 이거 삼성에서 나온 그 이제 시금치 두 장 이제 시금치를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시금치 두 장은 사실 이거 한 쓴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1년 났는데 이제 중고로 보내기도 좀 멋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램은 내가 갖고 있다가 아마 언바도 컴퓨터 부품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바꿀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만약에 교체 작업이 다 끝나면 CPU, 메인보드, 램, 파워 이렇게 되기는 확실히 있거든요. CPU, 메인보드, 램, 파워는 남은 부품들을 갖다가 그 이제 나중에 내가 CPU, 메인보드 다 바꾸고 나면 그때 이제 언바의 그 부품들을 한번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도 혹시 뭐 램 혹시 이 시금치 갖다가 이거 시금치 갖다가 수동으로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더 좀 더 잘 먹히기도 그 더 높은 클럭까지 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나처럼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영상 작업하는 데는 이게 더 그 소요시간이 빠를 거예요. 영상 작업에 있어서는 램이 32기가인 게 확실히 좋아서 그리고 그 영상 작업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수동으로 오버클럭 하는 것보다는 XMP 값이 저장돼 가지고 안정되어 있는 값으로 안정된 값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뭐 나처럼 좀 그냥 효율성 그냥 좀 약간 그 극강의 오버클럭보다는 안정적인 오버클럭을 할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XMP 챙기고 좀 약간 그 튜닝의 그 감성도 좀 챙기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이번에 이제 튜닝램을 입문을 해봤는데 뭐 이번에 그냥 입문한 튜닝램 치고는 굉장히 뭐 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DDR5 시대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진짜 각 잡고 지식의 튜닝램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